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 네.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성도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거를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는 완전주의자들이라고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래 무슨 주의자였어? 완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죄가 없다. 그래서 태어나서 죄를 자꾸 배워서 짓는 거다. 근데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더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설득력이 그게 더 있어요.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이 실제로 많아요. 제가 속해 있었던 안식일 교회는 보통 개신교회보다 완전주의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 들어가 보면 완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완전주의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죄를 안 지어, 안, 어, 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이제 죄를 안 짓는 게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죄를 안 짓는 거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거룩하다.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해. 이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나와봐. 나는 완전하다. 그래서 거룩하다. 이제 그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렸어. 왜 그렇게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죠. 그 성령이 들어오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제가 이제 뉴스타트 일부 세미나를 들어보면 그 우리의 면역 세포들도 다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뜻에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의 행동은 면역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조정에 따라서 면역 세포가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암 세포가 생겼을 때암 세포를 죽이는 행위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T세포의 유전자를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T세포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 중에 자가 면역성 질병이란 게 있죠. 그렇죠? 자가 면역성 질병은 T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어떤 짓을 하도록 T세포가. 그렇지.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의 T세포가 자기의 몸 안에서 자기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자가 면역성. 자가 면역이란 건 본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 아니야. 본래 면역은 타가 면역이에요. 자가 면역은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일컬어 자가 면역이라고 그래. 그런데 본래 이 T세포는 암세포 같은 것이 생기면 이제 그 암세포나 무슨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병균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거는 나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적이야. 그 적을 공격하도록 돼 있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그것이 본래 그래야만 우리들의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유지되는데. 예.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타가 면역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던 유전자가 변한다니까. 변해 가지고 이제 거꾸로 내 T세포인데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병이 발생하네. 그거는 창조주의 뜻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그런데 이 타가 면역적인 T세포가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돼 버려. 그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전자는 우리의 뜻에 반응해가지고 내가 이제 나를 아시겠죠? 내가 나를 너무 혹사시키면 왜?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부를 위하여, 나의 권력을 위하여 나를 막 혹사시키는. 그래서 내 건강은 막 지금 막 잠도 잘 안 자고 막 온갖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하고 나를 밀어붙이면 T세포가 어떻게 인식한다고? 아하, 이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유명해질 거야. 나는 권력자가 될 거야.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볼 때는 죽고 싶은 거다. 어느 쪽 판단이 옳아요? T세포 안에는 유전자 판단이 맞아요. 성경은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너를 살리고 무엇이 너를 죽이느냐,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성경은 무슨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알게 하시고 싶어 하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막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누구누구 장로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다라고 인정받고 싶.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왜 얼굴이 빨개져? 한때 그래 봤구나. 그래가지고 내 형편에는 내 형편에는 11조를 1,000만 원만 하면 딱 좋은데 아 저 장로 저 자식이 말이야 11조를 3,000만 원을 자꾸 하네. 그렇게 나는 꿀려. 그래서 내가 4,000만 원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와 이민재 장로님이. 근데 이민재 장로님은 4,000만 원을 해놓고 죽을 맛이야. 그래서 유전자 꺼진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거꾸로 가는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은 11조라는 돈을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11조의 그 본질은 왜 하나님이 십일조를 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사실은 주시는 분이지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가만히 있자. 그러면 오늘 11조 얘기부터 할까요? 네. 계획에는 없었는데. 얼굴이 빨개지니까. 아, 참, 나는 솔직해서 좋아. 솔직해서 좋아. 이 솔직해야 돼. 그렇죠, 솔직해. 진실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 좋았어. 좋았어. 아, 맞죠. 이제 이렇게 되면 마누라도 병나. 그래서 신앙이란 건 아차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게 나에게 죽음이 되는 거야. 사망이 되고. 이거를 그러면 일단 11조 얘기부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네. 자, 11조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말라기서 3장에 나옵니다. 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아 11조는 아깝더라고. 아까워요. 그리고 또 속여서 낼 수도 없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이거 그냥 그냥 그거를 뭐라 그래요? 딱 걸렸어?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그거부터 보고 지나갑시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11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으로 오해를 받아요. 아, 이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갔습니다. 아, 아테네를 갔다고. 아테네에 가서 관광객들이 구경을 제일 많이 댕기는 데가 어디예요? 신전이야, 신전. 아테네는 막 신전이야. 여기는 누구 신전? 여기는 무슨 무슨 뭐 아폴로 신전? 여기는 왜? 그리스 사람들은 다 신교야. 아, 뭐 질투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왜 그런 신을 만들었냐고 하면. 신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리스 사람들이 본 거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있으니까 사랑을 주는 신도 있겠지. 그래서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하다 보면 질투해야 하네. 아, 그러면 질투의 신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생각할 때 일단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한 거야? 인간. 그래서 인간을 본의로 하고 신을 만드는 거야. 그 신의 세계도 우리 인간의 세계와 똑같은 걸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뭐예요? 어떤 경우에 화를 낸다고 그 화남은 뭐요? 나한테 잘못한 놈은 어떻게 해? 벌 줘야 돼. 그러니까 신도 화를 내고 신도 벌 주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워. 왜? 누구를 이해하면 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면 신은 그대로야. 우리하고 똑같아. 그 사는 곳만 달라. 우리는 땅에서 살고, 신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가지고 신이 우리를 뭐예요? 화내고 싸우도록. 그래서 이제 전쟁의 신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뭐야 장기 두듯이 그런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전이 많아. 아마 이 신을 위해서도 신전을 집을 지어 드려야 되잖아. 또이 신이 나타나면 또새 집을 그 신을 위해서 지어 드리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테네 시내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심지어는 무슨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도 봤다. 왜 그래요? 그리스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모르는 신이 있으면 이거 그 신은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열받지 말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을 나는 안다. 그 신을 너희한테 소개해 주겠다. 이러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우상신들과 사도 바울, 내가 만난 새로운 신, 진짜 신을 너희는 모른다. 응. 내가 새로 만난 이 신, 나를 이렇게 만든, 이렇게 변화시킨 신, 내가 소개해 줄게. 예. 네. 자,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신께 드리는, 무엇과 함께 드리는? 예물과 함께, 또는 제물과 함께 드리는, 그 형식을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한테 제물을 드리면서 뭐 대가로 뭘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대가로 뭘 받으려고 그래?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응. 복 주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결국은 와이로 먹인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신은 와이로 먹는 신이 아니다. 내가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인들이 뭐라? 아, 그래? 그런 신, 맞아. 그런 신 우리 몰랐어,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결과로 많은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게 바로 이 바울의 그 핵심을 찌르는 말 몇 마디가 굉장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냐라는 것을 소개해준,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자, 내가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가 알고 있는 신은 뭐 다 아니까. 근데 너희가 모르고도 혹시나 벌 받을까 봐 섬기는 신, 내가 아는 신, 나는 아는데 너희는 모르는 신은 한번 들어볼래? 이거예요. 자, 이 24절과 25절, 이 두 성경절이 아테네 사람들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와, 이런 신이 있나? 무슨 신? 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 일단 뭐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한다. 그분은 뭐요? 사람이 만든 집이 사람들이 신을 위하여 지어주는 집이 필요 없다. 와,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막 신을 하나 알게 되면 집 짓느라고 막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소개해줄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섬겨 하여튼.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은 지필이 없어.
그럼 어디 살아요, 그 신은? 그 신은, 그 신이 사는 집은 어디요? 그렇지. 우리 사람이 그 신이 만든 집이야. 인간이 만들지 않았잖아. 신이 자기 살 집을 만드는데 그게 우리야. 충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더풀이에요. 그렇죠? 와, 신이 내 속에 산다고? 내가 성전이라고? 너희는, 너희 몸은 성전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전은 집인 줄을 모르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세 보면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뭐요? 필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어. 이게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또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부족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와. 아테네 사람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신은 전부 뭐야? 인간들아, 나를 섬겨라. 안 섬기면 뭐예요? 골로 갈 줄 알아. 이제 신도, 모든 신들은 그런 신들이야.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취급을 하니 이게, 예? 11조를 안 내면 뭐예요? 벌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이런 간증도 들을 수 있죠. 제가 11조를 안 내다가, 여러분, 우리 큰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이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11조를 냈더니, 막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그거를 다 그렇게, 그게 맞다고 듣는 거야. 이것이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뭐요? 여기 이제 여기 핵심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받으시는 아니고 어떠신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요거를 대조를 해야 돼. 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요? 주시는 분이다. 와.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본래 성질대로 말하고. 말하자면, 어떤 말이야?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하나님은 다 가짜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성질대로 한다면. 그건 제 성질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지는 말라. 라는 말을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제가 보니까, 비판이 가장 남이 틀린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령을 떠난 얘기야.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 비판이 아닌 뭐예요? 아주 핵심을 찔러주고, 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뭐요? 좋구나. 예.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절묘한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 26절도
26절까지, 뭐, 그건 다음에 가기로 하고, 25절. 예? 자, 24절과 25절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다. 그 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뭐 11조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해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달라고 하는 데는, 그거는 하나 아니면, 뭐 부족해서 달라는 건 아니고, 필요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달라고 할까요?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달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 것이 아닐까라는 전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를 하고 그럴 거야. 그렇게 전제를 하게 하시고,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주시는 분이 누구요? 그게 성령의 하시는 자, 그럼 우리는 11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전제해버려. 아, 그거 11조 드리면 복 주신다는 얘기 있고, 안 드리면 뭐요? 혼내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해버려. 그거는 누구의 음성이요? 아, 그게 악령의 음성이야. 그 우리는 악령의 음성에 잘 속아 넘어가. 왜?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우리야. 우리는, 돈 이렇게 갖다 주면 그 사람만 좋아해, 안 해? 좋아하지. 근데 자꾸 받아가기만 하면 밉지.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니까 누가 장땡이야? 받는 사람이 장땡이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주면 뭘줄수 있겠냐? 나한테 뭘 줘가지고 나한테 알랑방구 떨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으니 그거를 받으면 나는 정말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11조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그걸 풀어가 봅시다. 잘 봅시다. 성경은, 자꾸 우리들은 성경을 볼때 무조건 나의 선입견대로 봐버리는 거야. 그 성경을 볼 때는 이거는 내가 보는 선입견하고 일치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부터 하고 봐야 돼. 이거는 어떤 나는 이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견해, 새로운 관점, 일 것이다라고 봐야 돼.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거는 일단 미루고, 여기부터 보면,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뭐요? 식량이 있게 하고. 이게 십일조 달라는 이유요. 이거 웃겨, 안 웃겨? 뭐, 하나님도 집이 있고, 하나님도 그 집에 창고가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 집, 창고 안에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떨어져 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면 어떤 뜻으로 하는 말? 이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무슨 식량이 필요해? 내 창고에 쌀이 다 떨어졌다. 그건 너희들 그때는 아마 이 당시는 십일조가 뭐 화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농사 지어서 뭐 먹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 식량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500가마니를 추수를 했으면 뭐만 달라? 50가마니만 줄래? 왜? 식량이 떨어져 가. 하나님이 그런 형편에 들어가실 리가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한 거 없으신 분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것으로, 자, 십일조를 창고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오호, 또, 이것도 이상한 소리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 자기를 시험해 보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을 연방 터뜨리네, 지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거를 뭐라 불러?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아주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기꾼. 사기꾼이 아니면 그 사람은 누구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기칠 리는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그 말을 아주 진지하게 팍 하는 사람들을 코미디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코미디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코미디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래. 네. 즐겁게 해줘. 좋은 일이 아니요. 예, 네. 배꼽 잡게 하고, 그러면 막 유전자 막 켜줘. 아, 이야, 와, 기발하네. 예? 네? 네. 그 속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배꼽 잡고 박수 치지. 이거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코미디야. 왜 박수를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예. 네. 자, 여러분. 이제 코미디언은 뭐 사람들을 사랑해서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미디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미팅 이런 걸 했어요. 미팅.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하고 이제 이화 여대생들 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때는 뭐 의과대학생 그 중에도 뭐 서울의대하고 연세의대가 미팅하자고 이화여대생을 초청하면 막 얼씨구 하고 와.
나오는데, 이제 그때 준비를 해야 돼. 미팅을 그냥 가면 그건 재미없어.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경우에 내가 제비 뽑은 그 여학생이 내 마음에 든다면, 이거는 그 여자를 붙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폭 들어 내가 빠졌어. 그러면 그를 경우를 대비해서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여자가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하게 하려면 일단은 웃겨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웃기는 얘기들을 쪽지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제 저는 쪽지 같은 걸 이용 안 했거든요. 왜? 제가 머리가 하도 좋으니까. 그러나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안 이쁘면, 마음에 안 들면, 취소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바닥 보고, 천장 보고. 코미디 해, 안 해? 안 해. 코미디 안 해. 마음에 쏙 들면 코미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미디는 사랑할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해주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코미디 하고 있어. 우리를 어떻게? 왜냐면 십일조를 내라 그러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십일조 내는 거 싫어요. 저도 싫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십일조 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하면. 그러면 저거 그거지 말쟁이네. 왜, 너하고, 얼마나 다르길래 너는 그렇게 즐겁냐. 그렇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자. 아직도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렇죠. 잡혀요. 네? 잡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코미디하고.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코미디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요. 아니, 무슨, 이제 코미디를 우리는 자꾸 저질로만 보는 거야. 이 하나님의 코미디는, 거룩한 코미디야. 정말 그 속에 사랑이 듬뿍 들어있어. 정말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미디구나. 왜? 사랑해야 코미디를 하지, 사랑 안 하면 코미디 할 필요 없어.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또 상대방 즐겁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카톡으로 이거 동영상 같은 거 받으면 막 되게 웃기는 그 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창문을 열어 너에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뭐요? 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왜? 식량 없다 그래 놓고 막 너희한테 뭐요? 막 왕창 주시겠다. 그러니까 없어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어도.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은 정말 성경에서 보기 드문, 정말로 보기 드문 최고의 코미디다.
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코미디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코미디 하면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관계를 맺자. 하나님 가지고 왔습니다. 들으십시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95%밖에, 9.5%밖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직하게 10% 가져왔습니다. 그래 놓고 또 고민하잖아요. 세금을 띄고 10%냐? 세금 띄기 전에 10%냐? 하여튼 11조 때문에 고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이 말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참가자님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아주 쉽게 탁 이해가 되게 할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이해를 했는데, 내가 이해한 만큼 참가자를 그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그래도 뭔가, 뭔가, 좀,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처럼, 경상도 말로 하면, 끼꿈하다라고 그래. 끼꿈하다 알아요? 찝찝하다. 그건 찝찝하다는 상당히 현대화된 거고, 옛날 우리 시대의 경상도 사투리로는 뭔가 좀 부족한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찝찝하다죠, 요즘은. 근데 그때 순 경상도 사투리로는 끼꿈하다 그랬어요. 끼꿈하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만 쓰는 말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1조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야, 박수 치고 기뻐하고, 이렇게, 이런 기분이에요. 제가 느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설명을 우리 참가자님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꼭 뭐요? 뭐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선글라스 얘기처럼 그런 사건을 일으켜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야 이거야 이거 하고 이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저는 손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 둘째 딸은 그 방송 LA TV 방송국에 앵커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앵커 하기 전에 이제 그 방송 기자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걸 본 거야. 그랬더니 얘가, 아빠, 나는 애 낳기 싫어. 애들이 지금 형편없다. 내가 애가 낳는데 내 애가 이렇게 안 되리라고 내가 장담 못 해. 글쎄, 안 낳겠다. 그래, 아예 안 낳고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은 이혼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애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큰딸에는 애가 있는데, 이제 그 손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 손자가 너무 이뻐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손자가 어릴 때, 지금은 한 이제 30 다 돼가. 손자가 어릴 때, 그 누가 제일 부러웠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부부가 함께 손자, 손녀들을 함께 노는 장면, 뭐, 그 막 너무 부러웠어. 왜? 저는 놀 시간이 없었잖아. 온 세계로 뭐 강연 약속이 돼 있다, 초청이다 해서 막 비행기 타고 막, 응, 막 댕기니까 시간이 없어. 막 매주 일주일마다 여기 갔다가, 응, 호주 갔다가, 호주에서 뭐 유럽 갔다가, 유럽에서 뭐 또 아프리카, 뭐 남아공 갔다가, 막 이러니까 뭐, 손잡을 시간이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간신히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한 이틀, 3일, 어떻게 틈을 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손잡으러 가는 거야. 이제 그게 1년에 한 4번, 5번밖에 안 됐어. 손자가 하고 좀 시간을 같이 충분히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래서 우리 손자는 저보고 뭐라 부른지 아세요? 비행기 할배라고 불러. 왜? 비행기에서 나와서 자기하고 한 2, 3일 놀다가 비행기 타고 가버려. 그러니까, 에어플레인 그랜파. 내 별명이 그거. 그 지금도 에어플레인 그랜파. 그런데, 손자하고 자주 못 만나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고,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틀, 3일 동안 제가 가장 해줘야 될 것은 뭐밖에 없죠? 코미디밖에 없어.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 코미디의 가치를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 그래서 코미디도 할 게 없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간지럼 태워야 돼, 또.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참 나를 기쁘게 해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기억을 좀 확실하게 살려놓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코미디도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는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단다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끔씩 뭐요? 코미디를 해주신다. 그게 은혜야, 사랑이야. 자,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한 결과, 그 옛날 우리 손자가 4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우리 딸이 전화하고 온 거예요. 제가 그 뉴스타트로 막 바빠지기 직전이야. 전화와가지고 아빠 오늘 저녁에 자기가 무슨 바쁜 일이 생겼는데 바쁜 일 생기면 이제 애 못 데리고 가니까. 애를 집에 놔놓고 가면 안 되거든, 미국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베이비시터라는 게 있어. 그 베이비시터를 못 구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베이비시터 노릇을 좀 해주고, 우리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저스틴 데리고 좀 놀아줄 수 있냐. 오케이. 그래서 데리고 와. 하고, 나 일 끝나면, 병원에서 일 끝나면, 이렇게, 드라이브도 같이 하고, 같이 놀아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다, 이제 일 끝나고, 그때 이제 여름철이 돼가지고 해가 길었죠. 근데 이제,
그날에 그때 참 의사들이 돈 잘 벌었어요. 요즘은 상당히 박해졌는데 그때는 우리 의사들이 보험회사에 내가 요구하는 치료비가 이거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수표를 보내요. 요새는 막 꼬치꼬치 깨먹고 난리가 나죠. 요새 그렇다면 더러워서 못 해먹어. 그때는 의사, 미국에서 의사들 얼마나 신뢰를 받고 존중을 받았는지, 의사 말이란 것은 이 사람은 의사, 이 의사 거짓말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돈 벌었어. 근데, 어떤 분이, 그 얼마 전에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는데 이 보험회사하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나한테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환자한테 지금 네 보험회사하고 잘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 사람이 이사 갈 때까지도 처리가 안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같아. 밀린 치료비가 3,000불이야.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돈이었죠. 3,000불인데 그거를 캐시로 현금으로 내고 이제 그 3,000불은 나중에 보험회사가 이제 그 환자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 3,000불을 딱 내고 가자 캐시로. 그래서 이제 그날 들어온 모든 치료비를 보험회사로 받은 치료비하고 이제 그 3,000불 현금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퇴근길에 은행을 둘러야 돼. 은행을 둘러서 이제 입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0불하고 이제 수표들을 이제 안주머니에 넣고, 자, 우리, 손자하고, 이제, 야, 저스틴, 오늘 할아버지하고 드라이브 하자. 그래서, 와, great! I love you, grandpa.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뉴 스타트 아직 안 할 때, 그리고 병원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이제 자 운전을 해서 가는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오늘 꼭 부탁드린 말씀이 있대. 그래? 중요한 일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for me it's very important.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래. 그게 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우유에 알러지가 좀 있고, 그래서 제 유전자를 받았는지, 우리 손자도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먹었다 하면 배탈이 자꾸 나고, 그래서 컨디션이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을 한 달에 한 번만 사주기로 그 약속하고 그 손자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두 달째가 다 돼 가는데 엄마가 안 사준대, 아이스크림. 그 자기는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대.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감기기가 좀 있고 그러면 우리 딸이 안 사죠. 왜? 감기기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뭐 우유 제품 들어가면 금방 더 악화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그걸 안 돼. 다음 달에 사줄게. 근데 다음 달에 먹게 돼 있는데 지금이지. 엄마가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마 대신해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실 수 있냐?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엄마가 알면 큰일 난데 아이스크림은 엄마가 사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비밀에 붙이고 할아버지가 사줄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손자한테 이게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도 약간 사기 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그 31가지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 그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31가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집에 탁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샀는데, 그때 아이스크림이 2불이어서 한 게 2불.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고, 사가지고 손자한테 건네주고, 제가 1불짜리가 없는 거야, 잔돈이. 현금이라고는 100불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 3,000불. 그래서 이제 제가 점원한테 미안하다. 이거 잔돈 있겠냐? 그러고 이제 주니까 점원도 곤란한 표정을 하다가 보니까 마침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점원이 여러분, 98불을 거스름을 줘야 되니까 한참 세야 된다고 그랬죠? 10불짜리 9개, 1불짜리 뭐예요? 8장. 98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참 걸려. 그러니까 우리, 한 3살에서 4살 됐다. 녀석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놀래가지고. 그래, 이제 98불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랜파, 아까 할아버지가 낸 돈이 그게 얼마나 큰 돈이길래 세상에 아이스크림도 주고, 거스름도 이만큼 받는 거야. 그게 무슨 돈이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100불짜리야. $100. 그 아이스크림은 2불이야. 그래서 100불 냈으니까 아이스크림 받고 98불을 교수님 돈을 받았어. 와, 그런 돈이 있냐?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할아버지, 그 돈 한 장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을 몇 개나 사 먹을 수 있냐? 그래서 50개. 그럼 50개면 우리 손자한테는 50개월 아이스크림 먹을 돈이야. 50개월이면 이거 얼마 동안이야? 몇 년 동안이에요? 4년 2개월 동안. 그러니까 네가 지금 3살인데 네가 7살 여서 4년 그때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막 와 그러면서 you are rich 그런 거야. 하나님 할아버지는 부자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부자. 그러면 자식이 그런 돈이 지금 주머니에 더 있냐? 보여달래. 그래서 돈 다발을, 이거는 몇 장이냐? 이거 29장이야.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120년 먹을 돈이야. 이제 아직 놀래가지고. 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재벌인지 몰랐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는 재벌이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거 없어. 네가 나중에 크면 네가 필요한 거 다 사줄 수 있어. 와, I'm proud of you.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래. 그리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아주 맛있게 먹는 거야. 근데 저도 우유에 알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잘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얼마나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제 다 먹으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먹어도 그렇게 탈이 별로 안 나는 아이스크림이 있긴 있더라고. 그 저한테 맞는 아이스크림이 하겐다스, 하겐다스 그 뭐 다른 거 들어간 거 아니고 바닐라 맛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사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사오진 마세요. 사면 자꾸 제가 먹어. 그러니까 없어야 먹지. 아이스크림을 참기가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 거를 다 알고 막 처먹어 댔으니까. 맞아.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거든. 그런데 손자가 그렇게 맛있는 거 이제 딱 나 앞에 마주 앉아가지고 근데 이 자식이 할아버지 한 입 먹어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맛있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먹어봐도 돼? 그러니까, 이 자식 뭐라 그런지 몰라. 나도 할아버지한테 조금 나눠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참아달래. 지금 두 달 만에 먹는 아이스크림이라, 도저히 자기도 나눠 먹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오늘은 나눠 먹기 싫대.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하나님을 알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된대. 자, 오늘은 할아버지와 나눠 먹을 수 없대. 그래서 요 자식을 어떻게 꼬셔서, 아니, 어 녀석이 할아버지 한번 먹어봐 하면 제가 막 유전자가 팍 켜질 것 같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있다면 손자가 나누어주는 아이스크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 아이스크림이 필요했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쨌든 한번 꼬셔 얻어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해서. 저스틴. 이거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사랑은 주는 것도 사랑이고, 받는 것도 사랑이야. 그 사랑은 줄 때도 기쁘단다. 그리고 너는 받았지? 받았으니 기뻐 안 기뻐? 기뻐, 그래. 할아버지도 기뻐. 왜? 줬으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만 지금 누리고 있고, 너는 받는 기쁨만 누리고 있지? 그렇대.
그러면 네가 만약 지금 할아버지한테 조금만 나눠 먹는다면 너도 주는 기쁨을 누려서 기쁨이 두 개가 될 거고 할아버지도 지금 주는 기쁨밖에 없는데 받으면 받는 기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한 개씩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나눠 먹는다면 할아버지도 두 개, 너도 두 개. 이게 얼마나 멋있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버지 말이 맞아, 안 맞아? 맞는데도 하기 싫은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거예요. 욕심이 더 강해.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해봐도. 그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러더니 아, 이 자식 고민을 좀 하더니 아, 그럼 할아버지 조금만 먹으래 조금만 그래서 이제 이 아이스크림을 다 갖다 이제 제 입에 갖다 대는데 제가 일부러 이빨을 보여주면서 이빨로 아이스크림을 혀로 안 먹고 혀는 왕창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빨로 일부러 손절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만큼 먹었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이 아이스크림이 이때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 최고야. 크, 땡큐 자스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어, 할아버지는 받아서 기뻐, 이제 지금. 너는 주니까 기뻐, 안 기뻐? 그래. 기쁜 것 같아. 그러더니 이 자식이 아이스크림 다시 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 번 더 먹어. 이번 조금 많이 먹어도 돼. 그때 제가 11조를 깨달았다니까. 네. 야, 이거야, 이거. 어? 자기가 진짜로 기쁨을 느꼈으니까 어떻게 기쁘고 싶어서 조금 더 먹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먹었어. 먹고 그때 이제 그래서 그런 십일조를 처음에 조금만 먹으라는 십일조는 온전한 십일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무슨 십일조를 내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십일조. 그건 온전한 십일조 아니야. 막 내기 싫어서 막. 그런데 두 번째 아이스크림은 뭐예요? 아, 할아버지한테 줘 보니까. 기뻐. 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게 이제 그 온전한 11조를 받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떻게? 그 할아버지 기분을 이렇게 다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죠. 그럼 내가 아니고 할아버지 이상구 할아버지가 지갑문을 열고 누구에게? 손자에게, 저스틴에게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뱃속에 넘치도록 사주고 싶은 마음. 네. 이런 사랑의 얘기지. 네 돈 낼래 안 낼래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도 손자가 지금 나 혼자만 먹기도 부족한데 죽기 싫다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미워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그래 다 먹으라 그랬지. 근데 우리는 안 내면 이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 그래가지고 이놈 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내고 나면 또 너무 아깝고, 이런 신앙생활이 이런 갈등의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기쁨의 연속.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일부러라도 어떻게 코미디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 스타트 동기생으로서, 서로 가까워지고 이러면 자꾸, 코미디를 하잖아요, 서로. 우리 임진재 교수님 오면 코미디를 자꾸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코미디가, 그리고 서로 기뻐할수록 유전자는 켜, 코미디로서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왜냐면, 이러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코미디 안 해요. 사실대로만 얘기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가 코미디의 대상이 되는 것만도 기쁜 일이에요. 왜? 그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내기 싫으면 일단 하나님께, 저는 다음 달부터 안 내겠다고 그래도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주의자는 노발대발합니다. 그럼 11조도 안 된다. 이제 그 신앙은 사랑 얘기지 무슨 규칙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란 그릇에 담으시면, 즉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옷이 들어오시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나를 사랑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될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평온을 이룰 수가 있어. 안정이 되고 두려움,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11조를 내가 못, 그러면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11조를 도저히 낼 수가 뭐예요? 없는 사람들은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목사님한테 찍히잖아, 안 내면.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싶으면 못 나가. 이제 이런 11조를 못 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사람이 있도록 가르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11조를 못 내도 하나님은 나 형편을 다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네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치유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더 깊이 더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치유력, 그 생기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